안녕하세요. 트래블 메이커의 예논입니다. 오늘은 유럽 여행 가이드 영상 제3탄 여행 경비 줄이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유럽 여행 1분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한번총두 번의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저번에 유럽 여행 가이드 영상 2탄을 참고하시면 제가 30일 유럽 여행과 40일 유럽 여행의 경비 차이가 총 8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두 번째, 교통비, 세 번째, 숙소 비용이에요. 첫 번째, 식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유동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끼려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행 오실 때뭐 알바비라든지 월급 진짜 꼬박꼬박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왔는데 못 먹어가면서 여행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형 마트를 이용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대형 마트를 이용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는 비용보다 3분의 1에서 최대 뭐두 배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요리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유럽에도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 수 있는 뭐 피자, 파스타, 그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엄청 많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엄청나게 절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한국 음식을 챙겨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당연히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식당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유럽에 있는 레스토랑 비용보다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햇반, 컵라면, 고추참치, 컵밥 이런 거를 들고 가시면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먹는 만큼 식비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약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물론 에이시안 마트나 한인 마트도 있긴 하지만 한 1.5배 정도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캐리어 무게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초반에는 무거울 수 있지만 이게 여행을 점점 하면서 저의 뱃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호텔 조식을 피하라입니다. 조금 의외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호텔 조식을 몇번 이용을 한적 있는데, 대부분은 가성비에 조금 못 미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호텔 조식 같은 경우엔 대부분 8유로에서 한 10유로 정도 가격이 나가는데, 물론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메뉴를 보게 되면 뭐, 베이컨, 에그, 브레드, 주스, 커피, 시리얼 이런 거고 아침이라 많이 못 먹게 되고 결국 8에서 10유로의 가치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그 조식을 먹기 위해 굳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숙소 주변에 빵집 가게 되면 빵이 예쁘고 맛있는 빵이 3에서 5유로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48시간권, 72시간권, 뭐 10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 패스권들 종류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 패스권들을 잘 공부해서 맞춰서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절감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나라별 교통 패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인 유럽 여행 가이드 영상 제 2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행지에서 여행지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뭐 많아봤자 15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루트만 잘 짜신다면 숙소에서 걸어서 루트를 이동을 하시고 마지막에 숙소에 돌아올 때만 교통을 사용하시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게 정말 경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먹은 만큼 살이 안 쪄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저가항공을 이용하라는 건데요. 기차 같은 경우에 7, 8시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저가항공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 한번 저가항공을 검색을 해보시면 10만원 이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항공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내 짐은 제대로 도착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번 정도 저가항공을 이용을 했었는데 짐이 뭐 제대로 도착 안 한다던가 연착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직원이 불친절하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불친절한 사람은 있고 분실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숙소입니다. 사실 숙소가 제일 줄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숙소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호스텔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까지 공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행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호스텔도 있는데요. 한인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조식이나 이런 걸로 한국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거기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찌개랑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케이드!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담배 한 보루를 숙소값 대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매를 하셔서 숙소값 대신 이렇게 지불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담배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가시는 일행분들이 있다면 호스텔을 2, 3인실, 뭐 3, 4인실 이렇게 예약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이제 잠자는 거는 나름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호스텔에 2인실을 예약을 해서 잠은 이제 프라이버시하게 자고 뭐 화장실, 주방을 조금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호텔보다는 저렴하게 숙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주 이용을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행의 대부분의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호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호스텔보다는 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때문에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특히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일행이 많아진다면 더욱 유용한 숙박 시스템이 되어요. 현지인들이 이제 집을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대부분 방 하나값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아지면 더치페이를 할 때 가격이 줄어드는 그런 어메이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 에어비앤비 이 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쉐어코드입니다. 쉐어코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에어비앤비에 가입한 친구들을 통해서 초대링크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초대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시면 그 친구도 여행 크레딧을 받게 되고 저 또한 여행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받는 지수가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약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여행 크레딧은 여러분들이 숙소를 예약하시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일행과 함께 링크를 공유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이 그런 절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로써 여행 경비 줄이는 꿀팁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삥.